지금 오늘 첫 번째 사실 행사인데요. 우리 템플스테이와 함께하는 심쿵 음악회를 첫 번째 행사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화음사의 마하바라 합창단의 지휘자 유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회에 앞서서 태감스님 반갑습니다. 오늘 템플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5월 작은 음악회를 오늘 개최하는 그 오늘이 너무 뜻깊은 날이어서 5.18 민주화도 기념하는 해가 날이라서 세 군데에서 지금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엄사의 템플 스테이에서 하는 주최와 또 이 마을의 지방이 국내에서 하는 또 음악회와 곡성에서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실 분들이 분산이 되어서 오늘은 가장 뜻깊은 분들만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이지만 조촐하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유한산 우리 마하비라 합창지 자,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 조금, 요동안에 재밌게 편안하게 하시면서 들으시고, 또 밖에 조그만 전승에 이제, 음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가지고 오셔서 편안하게 그렇게 먹고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행사는 1, 2부로 나눴는데요. 1부 순서에는 저희들이 연주를 5곡을 하겠습니다. 5곡. 지금 연주자들이 다 있는데 각자 개인적으로 연주를 5곡을 할게요. 5곡 이후에는 정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오늘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관객이 지금 몇 분 안 되시니까, 많으시니까, 우리 관객분들 중에서 신청하신 곡을 저희들 즉석에서 연주합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음악회입니다. 정말로요. 네. 이런 음악회는 어디 가서 대단히 찾아보기 힘든 음악회고요. 오늘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또 스님분들 중에서도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즉석에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약 한 50곡을 저희들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50곡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많은 곡들 중에 듣고 싶은 곡을 나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안내를 아주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하시는 곡 있으시면 선택을 하시면 바로 즉석에서 불러드리는 곡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을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곡을 배치를 주는 거죠. 우리 모멘톡을. 우리 오늘 마찬가지로 여기 오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이 음악을 들으시고 몸에 있는 독소를, 우리 음악회를 보시고 모든 마음에 있는, 몸에 있는 독소를 다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지금 우리 바이오메스트 이은주 씨가 자꾸 마이크 달라고 눈치를 주는 걸 보니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연주를 바로 보러. 여러분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근데 박수 소리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 스님이 저희들한테 관객이 오늘 1,500명 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1,000명밖에 못 오셨는데 박수 소리는 2,000명 소리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은주 씨 박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Thank you.
지구 벌써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인데 절에 부처님께 귀의한 지가 세 달 됐습니다. 세 달째. 너무 풍뎅이죠. 네. 세 달째인데 처음에 이제 합창단을 만들어서 지휘를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듣고 도대체 절에서 무슨 일을 하지? 절에서 노래하면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에서는 그냥 불경이라고 하나요? 주로 하고 그냥 노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노래가 있다면 마치 막 귀신 나오는 노래 같은 막 되게 그런 노래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너무나 와서 보니까 아름다운 노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맨 먼저 탁 듣고 꽂혔던 곡이 한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제가 노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봉신공채 둘 아닌 노래 혹시 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같이 감상해 주시고 네. 모르신 분들도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가사를 넘겨주실 거거든요. 가사 보시면서 함께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봉신공채 둘 아닌 노래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5월 생일 있으신가요? 5월 생일이요? 5월 생일, 아, 5월 생일이세요? 아, 그러시네요. 잠깐, 손 들으셨죠? 네. 누구 연주 듣고 싶으세요? 5월달에 연주 한 곡 부탁드립니다. 생일 축하하고. 네. 네? 해금, 와! 예. 네.
이번엔 정말로 정말로 얼마나 봄사에 지는 꽃이 그리도 그리도 볼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나.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나의 빛 같은 젊음 같은 젊음이라면 생각만 Thank you.
지금 소프라노 곡 지금 부르시고 계신 동안에 번호 소개를 우리 저는 아까 다 아시겠고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이효주 씨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또 유학생활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 우리나라에서 뭐 대학 강의도 나가시고 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얼마나 했는 활동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의 손꼽는 분이십니다. 자, 소프라노 박수. 이렇게요. 뭘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농담이고. 예, 우리 소프라노 정은선 씨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기는 가족들 전부 저하고는 10년 가까이 계속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네, 우리 혜금, 네, 이윤주 씨. 이윤주 씨. 네, 그리고 우리. 네, 연장자입니다. 예. 네. 네, 우리 피아노 양혜원 씨. 우리 바람의 가창단 반주자입니다. 우리 박혜민 씨. 네.
Oh,
Thank you.
여러분들 마지막에 사용하고 싶지만 이제 아이코드 헤드 댄스 온라인 아까 신청해 주셨죠? 그래서 그 곡에 둘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오신 분들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수준 높은 곡을 하나 할 테니까 외국분 못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번역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셔야 돼요. 바로 번역해서 제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언어로 제가 노래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오늘 보니까 앵콜을 치고 이런 수준 정도 되면 충분히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오 가래 가래야 나와
좀 미련이 남아야지 그래요 우리가. 아 근데 뭐 특별히 할 게 없네 이제 어떻게 하지? 해보세요. 이사스요. 잠깐만. 우리 은주 씨가 이사스는 다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레나데 투 스프링 영어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10월의 노래로 알고 있죠. 10월의 오늘 멋진 날에 사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세레나데 투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봄을 위한 세레나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김동규가, 구수연 김동규가 노래를, 가사를, 물론 김동규 가사가 쓴 건 아니지만 노래가 10월달에 되게 많이 불려지는 그런 노래죠. 자, 10월의 너무 멋진 날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연주하고 다음 달에 꼭 오실 거죠? 네! 다음 달에 여러분들, 우리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많이들 옆에 친구들 세 분씩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아침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